1번, 2번 폭격기 발진 준비! 발진! 우리의 임무는 석영을 제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심해 시추 작업도 동반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도록. 폭격기들 발사 준비! 해저산맥 정상을 향해 드릴 미사일 조준! 발사! 적색경보다! 산맥의 지층이 불안정해졌다. 해저지층 탐사대 응답하라! 이봐 당신들!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1번, 2번 폭격기 작업 중지! 폭발로 생겨난 균열 부근에서 뭔가 감지되고 있다. 현재 위치를 고수해! 조사를 위해 잠수팀을 투입하겠다! 내 이름은 강한견! 내가 최고의 레이스 파일럿이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이런 일에 끼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 평범한 농장일을 하던 내가 하루아침에 사악한 악당들과 공중전을 벌이게 되다니.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보여주겠어. 메인부스터 점화! 제너레이터 출력 밸런스 1대1대 3대1! STC 로딩 셋! 메타필드 오토 컨트롤! 레이터 풋! 자, 그럼 신나게 한번 날아볼까? 야호! 시면에 감춰진 비밀. 리우 카니발에 오신 레이싱 팬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개막식에는 아주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밤하늘로 화려하게 신호할 불꽃놀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이 불꽃놀이가 반갑지만은 않을걸요. 불꽃은 물론 불꽃이 일으키는 전자파까지 피해가며 레이싱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다들 최고의 레이싱을 즐길 준비 되셨나요? 나 솔직히 레이싱보다 레이싱 후의 행사들이 더 기대되는 거 있지? 여름에만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아주 질리게 할 생각이야! 태양, 바다, 그리고 서핑! 개각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잭. 모래찜질. 쟨 저럴 때 꼭 노인네 같다니까. 한결아,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맥이. 레이싱 때문에 약간 긴장해서 그런 거지 뭐. 레이스도 준비하시고 셋, 둘, 하나, 출발! 시작하자마자 한 대 탈락이네. 무슨 생각하는 거야, 촌뜨기? 경기에 집중해. 바깥으로 전자파를 피하긴 했지만 코스에서 이탈하고 마는군요. 선두 그룹은 맥이 스트롱과 제커리 킴이 합축을 벌이는 가운데 트레이저든이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저든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또 하나의 우승 트로피를 추가합니다. 반면에 신인 강한결은 8위에 만족해 했는데요. 고전한 상승세를 보여주던 루키라선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 시즌 챔피언을 따라온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 있었네. 한참 찾았잖아. 무슨 일 있어? 오늘 아버지 생신이야. 아버진 내가 6살 때 실종되셨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어. 어딘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계속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믿음도 조금씩 사그라지네. 한결아, 난... 다들 주목하도록.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모선이다. 바로 네스트 1이지. 9년 전 블랙 클라우드와의 전쟁 중에 네스트 1은 태평양에 추락했다. 수개월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해저를 수색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어.
해저 산맥 깊숙이 박혀 있어서 찾아낼 수 없었던 레스트 원을 이번에 해저 탐사대가 발견했다. 하지만 광부들의 폭파 작업 때문에 레스트 원은 더 위험한 암반 속으로 묻혀버린 상태야. 이대로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면 수압으로 인해 산산조각 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 그럼 우리가 끌어내면 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다. 레스트 원을 끌어내려고 주변 바위를 폭파했다가는 오히려 진모를 가속시킬 수 있어. 그럼 우리의 임무는 뭐죠? 추락한 레스트 원에는 마스크라는 암호명으로 저장된 1급 기밀 디스크가 있다. 그 디스크엔 지난 30년 동안 일반인으로 위장하며 살아온 메타제트 대원들의 신상 정보가 모두 들어있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런 자료는 국제의회 본부에도 없는 거잖아요. 만일 그 디스크가 블랙클라우드의 손에 들어가게 되면 메타제트는 큰 위험에 노출되고 말 거야. 그냥 폭파시켜서 자료를 완전히 없애버리면 안 되나요? 광부들이 이미 국제의회에 보고를 했어. 의회에는 블랙클라우드의 스파이가 있기 때문에 블랙클라우드 역시 정보를 알고 있을 게 분명하다. 그럼 고민할 게 없잖아요. 치열한 레이싱을 펼칠 수밖에요. 출동이다. 블랙클라우드는 이미 네스트원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네! 대장님, 네스트원이 추락한 게 9년 전이라고 하셨죠? 아버지도 그때 실종되셨어요.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다. 하지만 추락 당시 강준호 대원이 탑승하지 않았던 건 확실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다. 그리운 건 나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우선은 임무만 생각하도록. 보호장치와 수중 추진 장치가 탑재된다. 폭스트로, 나랑 같이 모선으로 들어가서 마스크 디스크를 회수한다. 에이스 벡터, 너인, 우리가 모선에 있는 동안 블랙클라우드로부터 우리를 엄호해줘. 잠깐 보너, 내가 모선에 들어가면 안 될까? 왜? 그냥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그럼 나의 조치, 네가 폭스트로과 함께 가. 사실 난 바닷속보단 하늘에서 블랙클라우드랑 싸우는 게 더 좋거든. 산소를 체크해볼게. 숨쉬기엔 충분해.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버너 나오라. 지금 관제실로 향하고 있다. 통로가 대부분 물에 잠겨있거나 비상문으로 막혀있어서 우회하면서 가고 있는 중이야. 네가 자진해서 들어간 거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을 봐, 버너! 귀찮은 방해꾼들이 우리를 회방로로 행차하셨다고. 근데 항상 석대더니 오늘은 두 대뿐이네. 에이스, 폭스트롯! 블랙클라우드 녀석들이 나타났어. 녀석들도 진입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중앙전력실도 막혔어. 정말 이 고철덩어리를 움직이게 하는 게 가능하긴 한 거야? 비상문 여는 데 사용하는 1테라볼트 배터리를 한번 써보자.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어? 맨 파워 코스를 찾았어! 누군가 이미 재가동을 시도했던 것 같은데 이미 가라앉기 직전에 해버린 거겠지. 이런 미안.
블랙클로버드가 후퇴하고 있습니다. 추격하겠습니다. 안 돼. 너희들을 유인에 내려는 속셈인 게 뻔하다. 사령관님, 예측하신 대로 메타제트 녀석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크러셔, 왜 로봇제트기 데려오는 걸 깜빡한 거야? 그딴 건 없어도 돼. 우리들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멍청한 녀석. 만에 하나 미사일이 빗나가서 바닷속에서 폭발하면 마스크 디스크를 손에 넣기도 전에 네스트1이 폭발할 수도 있단 말이다. 현재 위치를 고수하면서 파이퍼의 연락을 기다려. 알았나? 꽉 잡고 있어. 많이 흔들릴지도 모르니까. 어? 점점 더 가라앉고 있어. 안 되겠어 한결아, 얼른 철수하자. 잠깐만, 버러 벡터 네스트원의 앞쪽으로 견인줄을 쏴줘. 맞아. 에이스, 최선은 다하겠지만 이들을 계속 가라앉게 되면 우리도 줄을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둬. 이러다 블랙클라우드가 나타나면 우린 꼼짝없이 당한다고. 걱정 마. 그쪽도 네스트원이 가라앉는 건 원치 않을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야, 그러니까 제발 좀 빨리빨리 움직여. 관제실까지 90m야. 어? 아. 잠깐,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아무도 없어. 여긴 승무원들 숙소 같은데. 헛걸다 보는 걸 보니까 너 아까 충격이 너무 컸나 보다. 나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에이스, 우린 지금 1분 1초가 급하다고. 잠깐이면 돼. 관제실은 바로 옆이잖아. 5분 후에 보자. 알았어, 지금 가는 중이야. 아, 그리고 조심해.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는 것 같아. 강준호, 드디어 돌아왔구나. 네가 날 찾아올 줄 알았다. 그 디스크를 당장 나한테 넘겨. 여기서 끝장나고 싶지 않으면 둘 다 싫은데 어떡하지? 에이스, 폭스트라 아직 멀었어? 아, 저기, 괜찮으세요? 자네 이제 보니 강준호가 아니구만. 네, 아니에요. 근데 누구시죠? 커티스 대장이다. 메타제트 부대의 지휘관이자 침몰한 공중 모선 네스트원 최후의 생존자지. 계속 여기 계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다행히도 창고에는 냉동 비상식량이 많이 비축돼 있었거든. 넌 누구지? 메타제트 대원 에이스입니다. 혹시 강준호 대원의 대장님이신가요? 훌륭한 요원이었지. 임무를 위해 수개월 동안 가족과도 떨어져 지냈다. 몇 년이 걸린 적도 있었어. 그건 너무나 가혹한 임무였다. 임무라고요? 어떤 임무죠? 아이스 스톰 작전. 1급 비밀이지. 나조차도 작전 전체를 다 알진 못해. 아이스 스톰? 그건 아버지 암호명인데? 좀 더 얘기해주세요. 듣고 싶어요. 내용을 전달받을 날이 있을 거다. 그것보단 현재 전황에 대해서 보고해봐. 우리가 이기고 있나? 아, 대장님, 블랙클라우드와의 전쟁은 몇 년 전에 끝났어요. 우리가 이겼죠? 몇 년? 그게 무슨 말이죠?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단 말이야? 몇 년이라니? 바이퍼가 나타났어. 디스크를 찾고 있어. 블랙 클라우드, 여기까지 오다니. 블랙 클라우드라고? 내 함선에 어떻게 된 거야, 강준호? 전 강준호가 아니라 에이스예요, 대장님. 그래, 그래, 지차. 이쪽으로 빨려! 여기 있군. 난 이만, 넌 해적 관광을 즐기라고. 디스크를 찾았다. 지금 나간다. 그럼 이제 우리 차례네. 내가 시간을 벌어볼 테니까. 알았어, 버너. 근데 이대로 오래 못 버티는 거 알지? 네스트 모 방문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30분 동안 폭스트롯, 무슨 일이야? 마스크 디스크를 뺏긴 거야? 마스크 디스크를 빼앗기다니, 맙소사. 이런 멍청한 녀석들이 메타제트 대원이라니. 그렇다면 날 구하러 온 게 아니었구나. 누구야, 에이스? 커티스 대장님, 말하자면 길어. 그보다 디스크는 어딨어? 바이퍼가 가져갔지만 그건 가짜야. 바이퍼 손에 들어가기 전에 디스크를 바꿔놨지? 진짜는 나한테 있다고. 이래도 우리가 멍청하다고 생각하세요? 자, 이제 나가죠. 에이스, 어서 빠져나와. 블랙클라우드의 공격이 시작됐어. 견인줄도 이제 몇 분 못 버텨. 몇 분은커녕 당장 몇 초도 못 버틸 것 같거든. 지금 가고 있어. 손님도 한 분 계셔. 손님이라고? 생존자가 있었단 말이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스트롱 대장님께 우리 상황을 좀 보고해줘, 버너. 스트롱 대장? 조지 스트롱 말이야? 스트롱이 메타제트 팀을 이끌어? 날 이 밑에 처박아 둔 게 놀랄 일도 아니고, 그 아첨쟁이 녀석이 틈 만나면 내 자리를 노리더니. 저기요, 저희 아빠, 아니, 저희 대장님을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네스트원 추락 후 수개월 동안 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군법 회의를 통해 그 녀석이 이 모든 음모를 꾸몄다는 걸 밝혀내겠어. 뭐가 음모라는 거죠? 그런 얘기는 일단 여기서 탈출한 다음에 하죠. 서둘러야 돼요. 대장님을 제트기로 모셔라. 저기요는 철가면은 내가 상대할 테니까. 네가 교전을 즐기는 스타일인 건 알지만, 너 혼자 로봇 제트기 편대를 상대하는 건 불가능하다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말해보든가. 이거 한 방이면 간단하지? 소닉 붐! 너도 바닷속에 처박히고 싶다, 이거지? 야! 기상 탈출한다! 일단 여기서 탈출부터 하는 게 어때? 당연히 그래야지. 이쪽이야! 도면을 보면 그쪽이 아니라 여기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나야! 죄송하지만 제 지휘관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제 지도에 따르면 이쪽이 맞다고요! 이건 명백한 명령 불복종이야. 너도 조지 스트롱과 함께 군법 회의에 회비를 두라라. 칙. 커티스 대장님은? 어떻게든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자꾸 고집을 부리시잖아. 어쩔 수 없었어. 꼭 같이 가야 돼. 아버지 뒤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너무 늦었어. 네스트원의 모든 비상문이 닫히고 있어. 이렇게 내버려 두고는 못 가. 같이 갈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거 좀 갖고 있어. 문을 열어볼게.
같은 작전? 암호를 찾아낼 시간이 없어. 암호 없이는 이 문을 열 수 없단 말이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나가지 않으면 영원히 탈출하지 못할 수도 있어. 4대1아, 우리가 우세한걸? 브라이걸, 이제 어떡하지? 일단 후퇴하자고. 뭘 그렇게 꿈을 댄 거야? 이 상태로 계속 있었더니 완전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비밀번호? 아니 이건 네스트원이 침몰할 때 다른 곳에 계셨잖아. 아버지. 커티스는 좋은 질관이었다. 분노에 차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사람이 아니야. 게다가 바다 깊숙이 침몰한 모선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존할 수는 없어. 알아요 아빠. 대장님 혹시 아이스스톰 작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그건 처음 듣는 얘기라. 이번 임무에 대한 보고는 18시 정각에 하겠다. 해산. 한결이 너 괜찮은 거지? 이제 그만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드리는 게 어때? 아니, 넌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아직 어딘가에 살아계신 것 같아. 정말이야? 어디 계신지는 아직 모르지만 꼭 찾아내고 말 거야. 디스크 하나 제대로 가져오지도 못하나. 도대체 너희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나마 바이퍼 같아 쓸모있는 걸 가져왔지만, 아니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가진 비밀은 그가 디스크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메타제트뿐만 아니라 국제의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극비 정보가 많이 있다 이거야. 이제부터 우리와 당신의 아름다운 우정이 시작되는 거지.